그래서 그 국회 정상화 또는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 현안을 아까 뒤로 미룬 것이 추가 경정 예산안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국회 관련 부분 추가적으로 질문 답변 들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6조 7천억 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액수가 적죠. 6조 7천억 원의 이 추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이 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지금 6조 7천억 원 추경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이 저 국가 채무 비율을 40%를 유지해야 되겠느냐 이런 발언에서 나타나는 결국 재정 확대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. 이 국가 채무 40%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채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채무를 본다면 이미 60%를 넘었고 OECD의 뭐 기축통화국인 일본 뭐 미국이나 또는 N인 일본하고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에서 이 40%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40%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이 40%를 지켜야 한다 하느냐 하면서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.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재정 확대의 신호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슈퍼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입니다. 또다시. 그래서 저희는 이 추경을 통해서 이 재정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예컨대 지금 정말 곳곳이 지금 적자 투성인데요. 건강보험만 해도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. 뭐 한전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전이 2016년까지만 해도 그 12조인가 흑자를 내다가 흑자였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1,280억인가 제가 지금 수치를 뭐 하여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 완전히 다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OECD에서 예상할 때 2050년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재정이 바닥날 위험성이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. 우리는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확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추경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추경의 내용입니다. 결국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. 이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, 좌파 파퓰리즘 반기업 정책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기저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 나눠주는 선심성 복지 정책이 계속 이곳저곳에 숨어 있습니다. 6만 개 또 선심성 일자리, 통계 일자리 예산이 있고요. 이렇습니다. 결국은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돈만 계속 뿌린다면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. 잡초가 있는 꽃밭에 비료를 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. 결국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 여기다 추경 주고 또 슈퍼 예산 전 뭐 추경에 대한 뭐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화두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대표적인 저희의 주장이고요. 일단은 이번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면에서 선심성 추경, 총선형 추경이고요.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빚을 또 내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 논쟁과 함께 이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에 대한 논쟁과 함께 이 추경을 이렇게 쉽게 뭐 6조 7천억 원밖에 안 되니까 6조 7천억 원을요 오롯이 제대로 써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0.03 내지 0.04%랍니다. 제대로 써도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이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재정 확대가 무한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또다시 빚을 낸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함부로 해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제 원래 재추경안을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제출하면 될 텐데 그거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. 사실은 재추경 그러니까 뭐 재추경을 먼저 심사하는 방법도 있겠죠.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. 그래서 분리해서 제출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런데 재추경이라고 가져온 2조 2천억 원 중에서요. 실질적으로 산불 추경이 980억 정도 되고요. 그리고 포항 지진 추경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. 내용을 보면 주민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게 가짜 재추경이죠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성 주민이나 별 이게 추경 안 된다고 불만이 없으신 게 피해 주민한테 직접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재추경이라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 주는 게 없다는 것이고요. 나머지 미세먼지 추경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가 다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왜 이 정부가 추경을 막 이렇게 들고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이 저희가 이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입니다. 이거 그냥 쓸 수 있습니다.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. 그래서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왔고요. 재해재난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재해추경 중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서 기금을 쓰는 게 있는데요.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20%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쓰게 열어놔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기금 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. 이 정부가. 그래서 한 3조 가량은 이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추경이라고 굳이 들고 와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야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서 야당 탓 추경 탓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거 의도된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운 걸 또 야당한테 이제 추경 탓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. 이들이 정말 추경을 할 생각이 있느냐. 정말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이 있느냐. 의심스럽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건요. 좀 이따가 청와대에서 추경 포기 선언할 것 같아요. 뭐 하나 안 하나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거든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재해 추경만 따로 떼서 소규모로 낮춰서 갖고 와도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. 아니, 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소방 헬기를 산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재해 추경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미세먼지 추경에는요. 또 통계용 일자리가 있더라고요. 뭐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뭐 감시단 뭐 해갖고 또 200만 원씩 주는 일자리를 또 잔뜩 만들어놨어요. 네, 하여튼 보시기에는 그거 하기 전에 포기선언부터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? 네. 추경 포기선언부터 하겠다 할 것 같다고 아니,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? 뭐 국회 정상화 안 되면 적당한 쯤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. 해봅니다. 네.